4세대 블록체인은 오픈해시라고 이제 지칭을 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대중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아주 자그마한 커뮤니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3세대 블록체인 기술인 해시 그래프의 단점을 보완하는 거죠. 첫 번째 터크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오픈소스로 지원을 했습니다. 오픈소스로 지원을 했고 완전한 오픈소스죠. 완전한 풀 오픈소스입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안정성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해시 그래프 방식으로 이런 식이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놨는데 여기까지 이 그림은 똑같습니다. 오픈 그래프의 경우 이와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거래가 발생한 것들의 우선순위, 지금 그림으로 보면은 눈에 정확히 보이는데 이것이 실제 거래가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눈에 보이진 않으니까 어떤 게 먼저 발생했고 어떤 게 뒤에 이어졌는지는 정교한 수학적 알고리즘으로 계산을 해내야 됩니다. 그 계산하는 방식을 이제 우리가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살펴볼 텐데 그러한 계산 알고리즘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처리를 합니다.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니까 세계 표준시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표준시, 표준시 이걸 이제 원자시라고도 얘기하죠. 그리고 협정 세계시라고도 얘기합니다. 세계시. 이게 뭐냐니까 원자시계예요, 그냥 원자시계, 원자시계인데. 나무위키에 이렇게 나와 있죠. 원자시계. 지금 이제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것은 미국에 있는 원자시계입니다. NIST F-1. 그죠? NIST F-1. 원자의 고유 진동 주파수를 이용한 시계인데 이 시계를 이용해서 타임 스탬프를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학적 계산으로서 여기 보면은 여기 그래들 간의 이벤트 간의 시간적 우선 관계, 전후 관계를 수학적 알고리즘으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계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픈 그겁니다. 그럼 이건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문제냐니까 첫째, 모든 스마트폰이 이 협정 세계시에 동기화되어야 됩니다. 동기화되어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동기화되지 않은 스마트폰은 네트워크에서 퇴출되는 거죠. 자동 퇴출되게끔. 이걸 어떻게 그러면은 동기화되었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있느냐? 그걸 알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죠. 그런 메커니즘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점이 뭐냐니까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디센트럴리제이션이 모토인데 누군가가 표준시 원자시기를 이 기계 장치 요 장치를 제어하는 누군가가 요걸 조작을 하게 되면은 전 세계의 모든 거래가 다 무너진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시계가 세 개에 딱 하나만 있을 경우 그렇죠. 시계가 단 하나만 있을 경우, 원자 시계가 단 하나만 있을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지만은 각 국가별로 원자시를 운영하고 그리고 스마트폰이 이 원자시 중에 3분의 2 이상 혹은 또는 2분의 1 이상의 동기화 되도록 구성을 한다는 거예요. 동기화. 예를 들어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독일, 한국 이렇게 나라들이 둘, 넷, 여섯 개, 그죠? 여섯 개 국가들이 원자시계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스마트폰은 이 중에서 3분의 2인 4개 이상의 국가가 항상 이 시계는 다 서로 일치하겠죠. 일치하는데 만에 하나라도 일치하지 않는 시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 시계를 퇴출시킨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 무슨 말이냐니까 마이닝, 1세대 블록체인의 1세대
블록체인의 마이닝 세대 블록체인의 채굴자라고 해야죠. 저 채굴자 역할을 원자씨에게 넘기는. 이렇게 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뭐냐는 거죠. 이건 막대한 비용을 처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막대한 비용을. 훨씬 더 안전하다는 거죠. 1세대 블록체인의 채굴자들보다도 이미 이 채굴자들은 10명이 전체 자원의 95%를 10명의 자연인입니다. 개인입니다. 개인이 전체 자원의 95%를 점유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원자 씨는 국가가 관리하는 거죠. 그죠? 일부 10개 국가라고 하면 10개의 국가가 각기 10분의 1씩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10분의 1씩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중이 어떤 자원의 집중이 본질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구조라는 거죠. 국가별로 하나씩 갈등하는 거니까. 그리고 가령 유엔에 있는 220개 국가가 다 하나씩 원자씨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건 각국이 하나의 한 표를 행사할 뿐이지 미국이라고 해서 미국은 우리는 10개, 10표 할래, 우리는 100표 할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따라서 1세대 블록체인보다도 훨씬 더 디센트럴리제이션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 4세대 오픈에시 방식이죠. 그죠? 1세대보다 훨씬 더 디센트럴리제이션에 가깝다는 거고, 그래서 디센트럴리제이션을 이전 세대의 블록체인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구현. 이건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블록체인 1세대가 디센트럴리제이션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런데 처음에 설계를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나중에 디센트럴리제이션을 안 하려고 하더라도 안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설계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한 뭐예요? 그래서 해시 그래프에 비해서는 훨씬 저비용으로 훨씬 저 컴퓨팅 비용을 말합니다. 저 낮은 훨씬 낮은 컴퓨팅 자원으로 정확한 시간적 우선순위 전후 관계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들 불특정 다수의 그래들 간에 그죠? 이것이 또한 오픈에시 4세대 블록체인 기술 오픈에시의 특징이죠. 그래서 3세대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 터크 기술이라든가 혹은 상당한 컴퓨팅 자원을 필요로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해결했고 또한 1세대와 2세대 블록체인 기술이 가지고 있는 채굴자들에 의한 권력 집중 그리고 채굴자에 의한 막대한 비용의 발생과 그로 인한 거래 수수료의 불가피한 발생 그리고 어떤 코인 시장이 어떤 사행성 뭐라고 해야 되나요? 초대형 카지노가 되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4세대 블록체인입니다. 그럼 이어서 이 오픈해시의 기반이 되는 해시 그래프가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왜냐니까 이렇게 하든 어쩌든 간에 거래를 기록하는 메커니즘은 시간을 결정하는 알고리즘만 오픈해시와 해시 그래프가 다르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각 거래가 이전 거래에 대한 정보들을 쌓아 나가는 그죠? 그런 메커니즘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떤 각각의 거래가 자기보다 이전에 발생했던 거래들에 대한 정보, 그리고 거래에 대한 정보가 거래 속에 포함되는 그 메커니즘은 동일하니까 그 메커니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